지금부터 조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개의 테이블을 묶어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마법을 익히는 수업입니다. 광경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신다면 이 수업을 들을 수 없어요. 광경 데이터베이스인 MySQL, Oracle, SQL Server, Postgres, SQL과 같은 이 제품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알고 이 수업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테이블을 만들고 또 테이블의 행을 읽고 쓰는 법 정도는 아셔야 이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표로 분산된 정보를 결합해서 하나의 단일한 표로 만드는 기술이 바로 조인입니다. 1974년부터 2019년인 현재 제가 강의를 만드는 오늘까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의 절대 강자를 차지하고 있는 광경 데이터베이스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당연히 조인입니다. 링크가 없다면 웹이 아니듯이 조인이 없다면 그것은 광경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인을 잘 아는 것은 중요해요. 어떤 종류의 조인이 있는지 또 조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준수한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수업에서는 다양한 조인을 익혀보고 또 직접 조인의 결과를 한땀 한땀 작성해보는 걸 통해서 조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 익숙해지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자, 그럼 조인의 세계에 조인해볼까요?